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이 삼각형의 중점과 무게. 자, 여기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게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죠, 전부 다. 자, 삼각형의 중점 정리, 중점 정리. 중점이란 건 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점, 양쪽으로 길이 똑같죠, 이거? 길이 똑같죠? 이렇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 요 점을 우리가 중점이라 한단 말이야. 중간에 있는 점이다. 영어로는 미드 포인트라 합니다. 미드 포인트. 포인트는 점이고요. 미드는 미들에서 MID만 딴 거죠.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 한번 봐봐. A, B, C가 있어. 그럼 A, B의 중점을 M. 양쪽 길이 똑같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길이 똑같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C의 중점을 N. N. 똑같다 해놨죠? 두개 해놨잖아. 두개 이렇게. 이 길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M과 N을 싹 연결하잖아? 그럼 이 길이는 밑에 있는 요 BC 길이의 반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요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은 이게 1대2니까 두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길이가 여기 1이면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M과 N을 연결한 이 선은 요 BC하고 서로 평행으로 간다. 이두 가지를 기억해 둬야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M과 N의 길이가, 그죠? 요거는 이 길이의 반이다. 자, 첫 번째. M에는 BC의 반. 요 길이의 반이다. 두 번째는 MN하고요, BC하고 서로 평행이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되겠어. 이거 서로 평행이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문제 한번 볼까? 자, 삼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가 4, 이 길이도 4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6. 이 길이는 12로 줬으니까 여기가 6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게? 중점이네. 요 중점 M하고 N을 연결한 거죠? 4대 4.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1대1이죠? 이거도 6대 6. 11을 반씩 잘랐죠? 그럼 요 길이가 11이다. 그럼 요 길이가 뭐냐? 그러면 이거의 두 배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1에 두 배를 하니까 X는 22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거 서로 평행으로 간다. 평행,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똑같고, 요 각도도 서로 똑같다. 그 다음에 요거 공통이고. 그래서 요 놈하고 큰 놈은 서로 닮은 꼴이죠. 닮은 비는 2가 되겠죠. 2. 자, 그럼 문제로 와가지고요. 여기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A, B, C, D 해놓고요. 자, AD하고 BC는 사다리꼴. 지금 초점이 잘안 맞았나? 초점 잘 맞았지? 갑자기 초점이 안 맞은 거죠. 내 눈이 뿌여나? 이거? 이거 뭐야? 자꾸 부딪혀. 자, AD하고 BC, 요거하고 요거 서로 평행이라 가르쳐줬죠? 평행. 이렇게.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고요. 사다리꼴이란 건 이게 평행이 된다. 아무 말 없어도 사다리꼴은 이게 평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EF는 AB, DC의 중점. AB의 중점 E 찍고요. DC의 중점 F 찍었어, 중점. 그럼 이것도 평행이 되겠네, 뭐. 자, 두 대각선을 그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각선 하나 긋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어. 그때 이제 대각선이, 요 중점 요 선이 좀 만나는 걸 M, N이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요 M, N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지. 그럼 위에는 6 가르쳐 줬고, 밑에는 10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눠서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 자, 이렇게. 여기가 A고, E, B, 10. 여기는 N이죠? 요거 그린 거예요. 요거 그린 거예요. 그럼 요 밑에 길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이게 서로 길이 똑같잖아, 그죠?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5가 되죠? 중점끼리 연결한 건 이거 반이니까. 자, 5. 됐고요. 자, 이번에는 MN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자, 여기는 A고 D고, 여기 6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E고요. 이거 M입니다. 요거 중점 이렇게 되죠?
요것도 당연히 중점이 된다. 이것도, 요것도 길이가 같다. 이렇게. 자, 여기 비고. 요 6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어떻게, 그죠? 딱 반이, 중점을 연결해서 딱 반이 되겠지. 닮은 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요 삼각형이 생각해 닮은 꼴이다 할 것도 없고요. 중점끼리 연결한 거니까 이 길이의 반이 되죠. 요거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표현해 보면, EM이 3, 요게 3이야, 3. 3, 그지? 그 다음에, ESN까지, 이게 얼마라 했어? 이거 5 나왔지? 5, 그죠? 5. 그러면 MN, 요 길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5에서 3을 빼면 되죠? 따라서 MN 길이는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3, 요거 5. 요 삼각형으로 하나 구하고요. 또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또 하나 구하고. 그럼 사이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여기 이제 뭐 중선이란 게 나오는데, 중선. 이건 선이야, 중점이 아니고,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A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B하고 C 이게 대변이거든. A. 이게 꼭지점 A가 볼 때는 대변. 저쪽. 대는 저 건너편 쪽에 있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변. 이거. 근데 대변의 중점, 여기 중점이죠? 요걸 우리가, A, B, C 했으니까 D라고 해보자, D. 요 길이 똑같다고 돼 있지? 자, 요거를 연결한 선. 이 선을 뭐라 한다고? 이거를 중선이다. 그러는 거야. 이거 중선이야, 중선. 근데 이런 중선이란 그거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B 가지고도 또 연결하면 볼까? 자, 여기 대변에 여기 미드포인트 중점을 아까 D까지 했지? A, B, C, D. E 하자, E. 그럼 쉽게 연결해,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지? 요것도 중선인데. 자,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자, C 해보자. C. 자, 여기도 여기가 이제 요거 대변의 중점 여기를 D, E, S, F 하자, F. 그럼 여기서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다 보면 만난 점이 하나가 딱 생기지. 요 점이 뭐냐? 요 점의 이름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그러니까 요 중점들을 꼭지점하고 연결한 선 있잖아, 세 개. 거기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야. 사실 무게중심 구할 때는 두 개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두 개만 그어도 이 점 나오죠, 무조건, 그죠? 세 번째 선은 그거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니까 두 개만 그어도 상관없어. 자, 무게중심.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이 만난 점인데, 중선을, 이거 꼭 알아둬야 돼. 2대1로 나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대1로 나눈다.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2면 요 길이가 1이 된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어. 2대1로 나눈다. 왜 2대1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2대1이란 거 알아도 2대1로 나눈다. 그렇죠? 여기도 2대1로 나눈다. 자, 여기다 내가 따로 이렇게 하나 그려갖고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 그래갖고 이 선이 이렇게 쫙 지나갔는데, 여기 무게중심이라고 시험에서 가르쳐 준 거야. G, 흔히 G라고 쓰거든? G, gravity. 어? 중력이니까, G.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이 길이는 그냥 2대1이야. 오케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 알아둬야 돼.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거. 여기가 바로 중점이라는 거. 그죠? 이 길이 서로 똑같다는 거. 왜냐면 여기서 그걸 연결한 게 G니까. 그래서 G 하나만 가르쳐주면 이게 2대1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밑에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줄줄이 막 나온다. 자, 여기 봐라. 지금 요거지, 그지? 요건데 여기서 줄줄이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면, 물론 이거 연결한 거, 그죠? 이거 연결한 것도 이걸 서로 평행으로 지나가겠죠. 요 중점 연결하면은 그 요 길이의 반이 되고 그럴 텐데, 이 그림 별로 안 좋다. 이 그림은 그냥 중점 연결한 이 선 있잖아. 이 선은 이 길이의 반이다. 이건 아까 지금 앞에서 중점 정리해서 했지, 그지? 요거 1대 2, 요거하고, 그죠? 요거. 이렇게 하면 서로 평행으로 가고. 그거고, 여기서 요걸 알아도. 내가 여기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잘 봐봐.
여기 면적 에리어를 만약에 A라 그러잖아.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이거는 두 배야. 2A가 돼.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2대 1이잖아. 일단 요거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앞에서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길이가 만약에 X다. 이 길이도 X다. 둘이 똑같아. 그러면 요 면적 A하고 요 면적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둘은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 선하고 평행이 되도록 내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은요. 요 높이를 우리가 H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니?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하고 밑변 X에다가 곱하기 높이 H죠. 그래서 2분의 XH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요거,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하고요. 자, 밑변은 X죠. X. 곱하기 높이도 똑같아 H.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분의 XH죠. 그래서 이 면적, 면적 둘이 똑같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럼 면적이 몇 배 차이 나냐? 자, 뭐 선, 이거 안 거도 그만인데, 자, 이렇게 됐다. 해봐. 이 길이가 만약에 5야. 근데 이 길이가 만약에 20이다. 그럼 여기 면적 A하고, 여기 면적 B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느냐? 당연히 4배 차이 나겠지, 그지? 이거 5, 20, 4개니까. 이 A를 이 4개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길이 5, 5, 5, 5, 4개로 나눌 수 있잖아. 밑에 길이가 똑같은 거는 면적이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배 차이 나지. 그래서 앞으로 요 길이 비율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도 보자. 무게중심 여기 다시 그릴게. 잘 봐. 자, 여기 무게중심이라 그러자. 그럼 여기서 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합시다. G. 그러면 이 길이가 2면은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지. 그래? 그럼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요 면적을 우리가 A라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가 되니? 두 배니까 이게 2A가 되지. 2A.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게 그죠? 이건 하나 두 개가 있잖아. 이게 1일 때 이건 하나 둘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전체 면적은 요 면적은 전체 면적의 반이 되죠. 왜냐면 이 밑에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밑에 길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되지. 그지?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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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높이. 그러면 이 길이, 면적, 이 면적이 똑같죠, 그죠? 다시 원래대로 빨리 돌리면 여러분이 어지러우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요거 면적에 관한 걸 살짝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자, 봐. 여기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제 G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럼 선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은 요 면적이 A잖아, 요거? 그럼 이게 1대 2의 비율이니까 이 면적은 무조건 2배야, 2배. 그지? 그러면 요쪽의 면적은 뭐가 될까, 요쪽에, 요쪽의 면적은? 이거는 A하고 2A 더한 거랑 똑같지, 3A지, 3A. 그 전체 면적은 어떻게 돼? 전체 면적은 A가 6개니까 6A가 되겠죠. 전체 면적은, 그죠? 전체는. 전체는. 그래서 요 면적을 A라 그러면 요거는 두 배가 돼. 2대 1이니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대 1.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니까 이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이 면적하고 또 요쪽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A니까 3A. 그럼 전체는 6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자, 봐. 자, 무게중심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끊었잖아요. 이렇게 G. 그 여기서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끊어보면은 요 에리어를 A라 그랬지, 지금. 요걸 만약에 A라 그려보자. 그럼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쪽도 당연히 뭐가 돼? 요것도 A가 되겠죠, 에리어가. 그럼 밑에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놈. 요기 놈은 2A가 되죠? 요 놈은. 왜냐면 이게 2대 1이라 했잖아. 2대 1. 뭐 요 면적의 2배. 그러면, 요쪽도 뭐가 돼? 2A가 되죠, 요쪽도. 이건 이렇게 비꼼치자. 2A, 그죠? 왜냐면 2대, 1대 2니까 2배,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자, 무게중심이 하나가 있다. G. 그럼 여기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었어. G고, 여기 이제 ABC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 면적을 만약에 S라 하자면 이 면적을 S? 그럼 요 면적은 뭐야? 요것도 S야. 요 밑에 면적은 뭐야? 그치? 이것도 S가 되죠? 이것도 S. 그래서 서로 에리어가 다 똑같다? 여기 보면 알잖아. 여기가 2A지. 이쪽도 2A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고. 요것도 봐봐. 이렇게 하니까. A 더하기 2A잖아.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을 에서부터 각 이 꼭지점까지 선을 긋잖아. 그러면 요 면적은 셋이 다 똑같아. 정확히 전체 면적의 3분의 1씩 먹고 떨어지는 거야. 자, 이제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꼭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 엄청 쉬워져. 자, 봅시다. 이 문제 한번 보자. 자, 점 G가 무게중심이고, 여기 나와 있죠? 무게중심. 친절하게 뭐 표시 다 해줬어. 이 길이 같다, 길이 같다, 다 해줬는데, 시험에는 이런 거 없어도 무게중심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삼각형 ABC는 30. 요거는 이제 넓이란 뜻입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는 30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D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ABD. 자, 이거는 전체 반이죠? 그러면 전체 반이지, 그지? 그러니까 넓이는 30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15가 나왔어. 자, 15 되고요. 그 다음에 ABG. ABG가 어디야? ABG. 요거네. 요만큼이네, 그죠? 자, 요게 30인데, 요 ABG는 요거 2대1로 먹고 떨어지니까, 그죠? 30을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2개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얼마가 돼? 그렇죠. 20이 되나? 뭐야, 이게. 그렇죠. 아야, 20이 아니고, 요 면적은 15였지. 내가 잘못했대. 15, 15. 요만큼이 15지, 그지? 15를 3으로 나눠서 2 먹고 떨어지니까 10이 되네, 10. 그 다음, 요거는 뭐냐? AFG는 얼마냐? AFG는 어디 있어? 요거네, 요거? 그럼 지금 요거 10이 나왔는데, 그것도 반이니까 요거는 10을 또 반으로 짜니까 5가 되죠? 그죠? 5.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더 빨리 하려고 그러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 보면, 요렇게 연결해 보면, 요것도, 요 길이 똑같으니까 반씩 또 잘려지니까 면적이 AA죠? 요것도 AA. 자, 그러다 보면은, 요걸 요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가 지금. 무게중심 이렇게. 자, 무게중심 G하면, 요 면적을 A라 그러면 얘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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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A. 다 똑같아, 이게. 다 6분의 1씩이야, 이게. 전체 면적은 6A죠? 그러니까 이건 다 6분의 1씩 먹고 떨어져. 이거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지금 전체 면적이 이게 얼마라 그랬어? 지금 30이라 그랬지? 그러면 요 놈 5야. 요거. 요거도 5. 요거도 5. 그죠? 요거도 5. 요거도 5. 요거도 5. 그죠? 30을 6으로 나누면 5잖아.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하면 면적 엄청 시키고 가지고 이거는 15고요. 요만큼은 10이고 요것만 보면 5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죠. 자, 요 관계 무게중심하고 이 면적하고 가는 관계 잘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